안녕하세요, 에이미예요. 제가 오늘 같은 경우는 요즘 평상시에 제가 운동을 하고 있기는 한데, 이제 그냥 운동만으로는 아무래도 먹는 거 조절을 진짜 제대로 해야지 살도 빠지는 거 같고, 뭔가 딱 눈바디라든지 인바디 체크했었을 때 되게 티가 많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식단을 진짜 제대로 안 하는 이상 내가 이거를 어떻게 조절을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요즘에 먹고 있는 거 요거 두 가지 조금 요즘 섭취하고 나서 좀 눈에 띄게 좀 살도 많이 빠진 것 같고, 최근 들어서 좀 인바디 찍을 때라든지 눈바디 찍을 때 뭔가 딱 티가 나는 것 같아가지고, 좀 요즘에 이제 다이어트 하거나 운동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까 해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어요. 일단 제가 이제 먹고 있는 요거 그린 몬스터 제품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올리브영에서 판매하고 있어가지고 되게 쉽게 구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이제 좀 많이들 사먹는 뭐 비만약이라 라든지 그런 것보다 차라리 그냥 가르시니아 성분 들어가 있는 거 식전 식후 제품으로 먹는 게 훨씬 더내 몸에도 맞고 좀더 건강하게 살을 뺄수 있어서 그게 좋은 것 같아가지고 제가 추천을 드리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먹고 있는 게좀 언제 먹어야 될지 그런 게좀 궁금하잖아요. 일단은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요게 초록색하고 연두색 이런 식으로 있거든요. 이거 연두색 같은 경우에는 식전에 하나를 먹으면 되고, 초록색 같은 경우는 식후에 두 알을 먹으면 돼요. 이제 보통 살이 찌는 그런 원리 자체가, 우리가 탄수화물을 섭취를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에너지원으로 소비가 되고, 그 남은 부분이 탄수화물에서 지방으로 바뀌어가지고 우리 몸에 축적이 된다고 해요. 이런 것들이 이제 몸 안에 군살로 남게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을 조금 분해를 시켜주기 위해서 먹는 게 이제 가르시니아 성분이라고 해요. 가르시니아는 이제 아무래도 좀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다 들어봤겠지만, 인도의 이제 남서부 쪽에서 자생하는 식물 이름이 그런 가르시니아라고 해가지고, 그 껍질의 추출물로 이제 뭐 HCA 그런 것들이 이제 탄수화물이 뭐 체지방으로 축적이 되는 것을 막아줘서 좀 다이어트 한다는 사람들은 웬만하면 다 아는 그런 성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도 운동 가기 전에 한 개씩 챙겨 먹고, 이거는 1일 2회, 1회 일정 하나씩 먹으면 돼요. 그리고 이따 운동 갔다 와서 밥 먹은 다음에 요거 먹으면 돼요. 식후 섭취니까. 운동할 거예요. 요즘 제 인바디 상태, 눈바디. 야식을 조금 효과를 좀 없앨 수 있는 그런 걸 챙겨 먹는 중이에요. 제가 일주일 뒤에 요 느낌에서 어떻게까지 빠지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나 먹고, 운동 갔다 와서 밥 먹고, 그다음에 그리고 항상 뭘 먹기 전에는 당연히 그린 몬스터 먹어야죠. 그린 몬스터는 하나씩. 그리고 다 먹고 나서도 그린 몬스터 꼭 식후용으로 먹어줘야 돼요. 요걸로 이게 체지방 감소에 도움 돼서 진짜 밥 먹고 나서 꼭 까먹지 말고 두 알씩 먹어줘야 돼요. 까먹을까봐 까먹.
밥을 먹었으니까. 실제로 딱 치수 자체를 재본 거는 아닌데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좀 많이 빠진 편? 그래서 이제 보통 가르시냐 성분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카르니틴이라든지 콜라겐 그리고 녹차 추출물 뭐 혼합 유산균들 그리고 비타민 미네랄까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내가 살을 빼기 위해서 먹는 게 아니라 좀 몸이 좋아지는 약간 비타민 같은 좀 건강 보조제 그런 걸 먹는 느낌으로 먹으면 돼서 제가 아침에 보통은 좀 영양제를 많이 먹는 편임에도 불구하고 얘네들 같은 경우는 살에도 조금 빠질 수 있게 도와주니까 꼭 먹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 식후 제품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체지방 감소, 배변 활동 완화, 그리고 식후 섭취 이렇게 써져 있어요. 제가 실질적으로 요즘에 좀 먹으면서 관리를 하고 있는 모습들, 인바디, 눈바디 영상들을 몇 개 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매일매일 먹다 보니까 제가 또 생각보다 많이 먹는 편이거든요. 좀 저녁에 특히나 저녁 식사를 조금 늦게 하는 편이기도 하고 한번 먹을 때 좀 많이 먹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조절할 때는 얘네들이 최고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치인데 이제 보통 조금 정이 많아요. 얘네들은 이제 두 정씩. 1일 2회씩 먹으면 되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아침을 잘 안 먹거든요. 그러니까 점심 먹기 전에 그리고 저녁 먹기 전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식전 식후 이렇게 한 번씩 먹어주니까 생각보다 뭔가 덜 먹더라도 뭘 많이 먹더라도 부담감이 없는 게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다이어트 약이 아니다 보니까 뭔가 눈에 띄게 뭔가 이렇게 탁 빠졌다 이런 느낌은 없는데 얘네들이 지방 축적을 줄여주다 보니까 저같이 운동을 같이 하는 사람들한테는 라인이 좀 예뻐졌다는 느낌을 되게 많이 주는 그리고 군살과 같은 내가 옆구리살이 지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막아주는 것 같아요. 지방을 조금 빼주니까 몸 안에 쓸데없는 것들을 조금 안 남겨두는 그런 느낌? 현재 올리브영에서 건강기능식품 판매 1위이기도 하고 최근에 뷰티앤뷰티라는 프로그램에서 소녀시대 써니가 소개를 한 그런 제품이기도 한다고 해요. 사실 요즘에 관리하면서 이런 거 안 드시는 분들 없잖아요. 좀 내가 어떤 걸 먹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너무너무 추천하고 싶으니까 꼭 한번 드셔보시고 이거 진짜 제대로 잘 드시면 효과 진짜 볼 수 있으니까 한번 좀 꾸준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약이든 어쨌든 꾸준히 먹어야지 그 효과가 딱 몸으로 나타나니까.